안녕하세요. 메이크업 아티스트 손주희입니다. 블러셔 쉽지 않죠? 오늘은 블러셔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. 가장 많이들 사용하시는 파우더 타입으로 저는 오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파운데이션까지만 깔아놓은 상태예요. 그래서 파운데이션하고 파우더를 안 한 상태에서 바로 블러셔를 하게 되면 파우더 타입이기 때문에 확 발색과 지속력을 더 끌어올 수 있어요. 그래서 전문가들은 파운데이션까지 한 이 상태에서 블러셔를 바로 하지만 조금 어려울 수 있죠. 뺏겨질 수도 있고 그러면서 얼룩을 만들기도 해요. 그래서 이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파우더링을 살짝 하시고 블러셔를 하셔도 좋습니다. 저는 지금 파운데이션 상태에서 바로 블러셔를 해볼게요. 자, 시작하시기 전에 또 컬러를 선택을 해야죠. 컬러는 크게는 피치와 핑크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. 보통은 헤어 컬러와 눈동자, 또 피부색을 고려해서 이 블러셔의 컬러를 선택을 하는데, 이렇게 피부가 하얘신 분들은 사실은 저는 두 가지 색깔 다 그때그때 분위기 룩에 따라서 선택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피부가 좀 어두우신 분들은 핑크보다는 아무래도 피치 계열을 또는 오렌지 계열이 좀 더 자연스러우실 수 있죠. 이 모델분에게는 핑크와 피치 두 가지 컬러를 모두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. 먼저 핑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블러셔를 할 때 이 브러쉬도 굉장히 또 중요하죠. 조금 동글면서도 조금 납작하고 커팅이 많이 되어 있는 것들이 부들부들해서 힘이 많이 가해지지 않아서 얼룩이 좀 덜 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브러쉬의 형태를 선택을 하시고요. 그 다음에 또 크기는 대부분 굉장히 많이 큰 거를 가지고 계세요. 그렇게 되면 블러셔에 그라데이션을 하기가 너무 힘들고 볼에 꽉 찰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생각한 것보다 조금 작은 걸 선택을 하시는데 또 얼굴 크기가 다 다르시잖아요. 그래서 웃었을 때 튀어나오는 볼 중앙 부위가 어느 정도 감싸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정도면 브러쉬 크기가 적당하세요.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싹 블러셔의 범위가 요 정도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가운데서부터 그라데이션을 해야 돼서 브러쉬 크기가 이렇게 커지면 그라데이션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 정도 면적으로 블러셔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거보다 조금 작은 브러쉬를 선택을 하시면 훨씬 그라데이션을 하시기가 좋습니다. 자, 블러셔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. 이건 투톤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브러쉬에 또 충분히 묻히셔야 돼요. 묻히셔서 브러쉬 사이사이 고루고루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. 그렇게 하고 나서 한번 남은 여분을 털어주시면 이렇게 곱게 브러쉬에 얹혀져 있어요. 그 상태에서 얼굴에 가져가시는데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블러셔는 웃었을 때 튀어나오는 볼 중앙 부위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. 바로 굴리시면 뺏겨지니까 꾹꾹 누르시는 거 아니에요. 가루가 폴폴 날리듯이 톡톡톡 치세요. 이게 얹혀지는 건가 싶을 수 있는데 컬러가 살살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. 웃어보세요. 웃었을 때 이 부분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라데이션 하기가 쉽습니다. 톡톡톡톡 꾹꾹 누르시는 거 아니고 아주 가볍게 가루가 살짝 폴폴 날려도 좋습니다. 가운데 부분부터 톡톡톡톡 얹은 다음에 약간 이 부위가 블러셔로 파우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때부터는 브러쉬를 굴려주세요. 그래야 피부에 딱 밀착이 돼요. 볼 안쪽을 중심으로 시작을 해서 이 부분을 위해서 주변까지 살짝 펴주셔야 돼요. 이렇게 펴주시다가 이 뒷부분은 쉐딩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죠. 그리고 하실 때 위치가 코선에서 너무 많이 밑으로 내려오시면 안 되고 이 블러셔의 가장 핵심은 코선에서 더 살짝 그 위쪽인 요 볼 중앙 부위면서 여기에서부터 싹 그라데이션이 싹 하다가 없어지기 때문에 코선 밑으로는 거의 블러셔가 없어요. 요 안쪽에 조금 더 발그스레하게 컬러를 좀 올리고 싶으실 때에는 브러쉬 크기를 바꿔주시는 것도 되게 쉬운 방법이에요. 요 블러셔 브러쉬보다 조금 작은, 사실 이거는 아이섀도우 브러쉬로 좀 큰 브러쉬거든요. 그래서 요 정도의 사이즈를 선택을 하셔서 두 개 컬러 중에 좀 더 진한 핑크만 묻히셔서 가운데 부분 위주로만 한 번 더 올리시면 싹 퍼지는 그라데이션을 하시기가 더 쉽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블러셔가 한쪽에 완성이 되었어요.
강도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정도로 더 조절하시면 돼요. 좀 더 약하게, 조금 더 진하게, 그때 컨셉에 따라서. 자, 반대쪽 한번 모델분이 직접 해보실까요? 네. 자, 그러면 먼저 처음 했었던 브러쉬를 이용해서 양 조절부터 직접 한번 해보실게요. 편하나요? 이렇게 잘 묻히셨는데 이렇게 살짝 불리는 게 더 잘 묻어요. 이렇게 치는 것보다 아무래도 이건 가루기 때문에 이렇게 굴리시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? 한번 해보실게요. 아니 털기 전에 어떻게 하기로 했지? 우리 브러쉬 사이사이에 가루가 들어갈 수 있게 문지르는 거 아니고 자 브러쉬 사이사이에 들어갈 수 있게 사이사이 이렇게 하면서 고루고루 들어가요. 그죠? 네. 그러고 나면 양이 좀 많으면 축축한 상태에서 뭉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털어주세요. 살짝 네. 한 두세 번이면 충분해요. 여기서 또 다 털어져가지고 거의 없는 상태에서 또 하시는 분들 계세요, 가끔. 자, 요 정도면 됐고요. 자, 시작할게요. 어느 부위? 볼 웃었을 때 중앙. 튀어나오는 부위. 네. 가장 기본 형태예요, 이게. 웃었을 때 여기가 볼록 튀어나오기 때문에 브러쉬의 그 부분이 먼저 닿거든요. 그래서 그라데이션 하기가 더 편해요. 네. 좋아요. 더 넓게 피세요.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중심 부분부터 시작해서 손에 힘을 좀 더 빼고 톡톡톡톡 옳지 좋아요. 아직까지 쓸면 안 되고 조금 더 이제 넓은 부위 외곽까지 1차 도포 요 정도까지 좋아요. 그리고 가운데 부분이 조금 더 진하게 올라오면서 또 싹 퍼져야 되기 때문에 또 한번 묻혀서 가운데 부분부터 다시 시작할게요. 다시 묻히셔도 좋지만 여기 털어놓은 가루들이 아직 있어요. 이거를 사용하셔도 돼요. 다시 묻혀보실게요. 이렇게 묻혀서 약간 툭툭툭 들어가게 됐어요. 잘하고 계세요. 자, 이번에는 지금 거의 요 부위가 보송보송해졌거든요. 그래서 많이 쓸릴 확률이 없으니 브러쉬 힘을 빼고 손에 힘을 빼고 살살 굴려볼게요. 가운데 부분부터 시작. 항상 가장 안쪽부터 시작해서 살살 굴려볼게요. 그런데 외곽으로 굴리다가 여기가 너무 축축해 나 또 쓸릴 것 같아 그러면 그 부위는 또 살살 이렇게 톡톡톡 치면서 퍼뜨려주세요.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이렇게 하다 또 자칫 다 퍼질 수 있어요. 네. 가장 안쪽에 조금 더 진해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참 잘 하셨고요. 가운데 부분을 브러쉬 크기를 바꿔서 안쪽 부위만 한 번 더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. 네. 이때는 가장 안쪽에만 살짝 얹으실 거여서 밝은 색까지 안 묻히시고 둘 중에 조금 더 진한 색, 좀 더 진한 핑크만 하셔도 돼요. 네, 됐어요. 충분해요. 이렇게 해서 브러쉬 먼저 사이사이 들어가게 그렇지. 한 다음에 좋아요. 그러고 나서 됐어요. 이렇게 많이 나와요. 이걸 바로 하게 되면은 빨갛게 뭉치기 쉽죠. 자, 이제 해보실게요. 볼 안쪽 위주로만 브러쉬가 작으니까 가장 중심 부위는 이때는 두들길 필요 없어요. 이제 보송보송하게 파우딩이 됐기 때문에 살살 굴려주세요. 그렇게 해서 퍼뜨려줘요. 거기만 또 너무 띵동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브러쉬 좀 더 힘 빼고 뺏겨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힘 빼고 더 하나요? 그 정도까지. 네. 좋아요. 자, 반대쪽은 모델분이 완성을 하셨어요. 자, 이 상태에서 마무리를 하셔도 좋고 조금 더 얼굴을 화사하게 그리고 이 블러셔가 더 예뻐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C존을 밝히는 거예요. C존은 밝힐 때 라벤더 컬러를 굉장히 많이 써요. 아티스트 분들이 굉장히 애용하는 컬러이기도 한데요. 크기가 이 정도 사이즈면 하시기 편하십니다. 그래서 C존을 블러셔와 연결을 해서 발라주시는데 블러셔 바로 위에 눈가, 그다음에 눈두덩까지, 눈썹 뼈 있는 부분. 이 라벤더 컬러는 옐로우색의 보색이기 때문에 이 노릇으로만 동양인의 피부톤을 좀 화사하게 노란 기운을 좀 잡아주는 효과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C존은 살짝 뼈 부분과 광대, 블러셔와 연결 부위 이렇게 C존을 발라주시면 그렇게 딱 보라로 티가 나지는 않지만 화사하게 피부톤이 잡혀요.
그리고 피부가 굉장히 하얀 분들은 제가 가운데 부분에 블러셔를 핑크로 한 것처럼 라벤더로 블러셔를 하셔도 또 다른 느낌을 주실 수 있어요. 이렇게 해서 핑크 블러셔가 완성이 됐고요. 이번에는 다른 컬러로 좀 다른 형태의 블러셔를 해보도록 할게요. 이번에는 요즘 굉장히 많이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. 블러셔 중앙 부위에서 조금 더 위쪽으로 눈가에 가깝게 하는 그런 형태를 많이들 하시죠. 좀 더 영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. 컬러감은 뉴트럴 톤보다는 좀 화사한 계열이 훨씬 더 좀 밝으스름한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핑크든 피치든 컬러는 다 좋고요. 너무 톤 다운된 컬러보다는 좀 맑은 컬러가 더 좋습니다. 이번에는 피치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블러셔 브러쉬 아까 동일한 브러쉬에 묻히셔서 양 조절을 하신 다음에 웃었을 때 튀어나오는 볼 중앙 부위보다는 조금 더 위쪽으로 가서 광대와 눈, 다크서클, 바로 밑부분 위주로 톡톡톡 언뜻이 블러셔를 해주시고 둘 중에 조금 더 진한 색 위주로 작은 브러쉬에 묻혀서 가장 안쪽 부위 터치를 해주세요. 1차 도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브러쉬를 조금 이렇게 굴리셔도 벗겨지지 않습니다. 이 부분이 눈가 언더 섀도우랑 연결이 되어도 좋고 이렇게 코끝 턱선, 눈두덩 가볍게 블러셔 하나로 메이크업이 금방 완성이 될 수도 있죠.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콧잔등까지 걸쳐서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럴 때 이렇게 마찬가지로 작은 브러쉬가 좀 더 이렇게 섬세하게 하기 좋겠죠. 반대쪽 마무리를 해볼게요. 이렇게 눈가 가깝게 하는 블러셔의 형태는 애교살도 살려주는 게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이면서 블러셔도 같이 살아요. 펄이 함유되어 있는 섀도우를 쓰셔도 좋고 펄이 함유되어 있는 뭐 펜슬 타입을 쓰셔도 좋고 또는 이런 하이라이터를 쓰셔도 좋아요. 저는 펄이 함유가 되어 있는 이렇게 하이라이터를 눈 앞머리 살짝 포인트 주시고 여기 딱 애교살 부위에 쓱쓱 한두 번 지나가면 블러셔가 쭉 눈가 꼬리 있는 데까지 컬러를 깔아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애교살이 들어갔을 때 같이 딱 잡아주는 느낌이 들면서 블러셔도 더 딱 사는 효과가 있어요. 이렇게 해서 블러셔를 완성을 했고요. 이번에는 다른 형태의 블러셔를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이번에는 내 건강한 혈색이 배어나오는 듯한 자연스러운 블러셔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보통 볼 중앙 부위에 하는 것들이 조금 영한 느낌이 들죠? 근데 이런 느낌이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또는 또 광대가 좀 있어서 좀 커버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살짝 광대를 감싸듯이 블러셔를 외곽에서부터 끌어오셔도 좋아요. 자, 컬러는 딱 피치, 딱 핑크 이런 컬러보다는 좀 차분하고 컬러감이 확 두드러지지 않으면서 인디핑크 또는 로지 이런 정도의 컬러가 자연스러운 혈색을 내시게 좀 수월한 컬러예요. 마찬가지로 브러쉬는 큰 브러쉬는 필요 없고요. 아까 했던 거 동일한 브러쉬예요. 묻혀서 양 조절을 하신 다음에 자, 시작 부위는 웃었을 때 튀어나오는 이 볼 중앙 부위를 향해서 간단한 느낌으로 외곽에서부터 광대 부위를 감싸듯이 하면서 볼 중앙 부위 안쪽으로 가볍게 터치를 해주고 이 부분은 쉐딩이랑도 연결이 되죠. 이쪽 끝에서부터 외곽에서부터 쉐딩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연결은 되지만 뚝 끊기지 않게 남은 여분으로 외곽을 살짝 훑어주시는 느낌으로 해주세요. 자, 이렇게 내추럴한 컬러로 얼굴 광대를 감싸듯이 하면서 쉐딩 부위와 연결을 해서 자연스러운 내 원래 건강한 혈색이 나오는 것처럼 완성을 해보았어요. 자, 먼저 긴 형부터 볼게요. 얼굴의 긴 형은 이 중안부가 길죠. 코가 긴 분들이 대부분이에요. 그리고 이 중안부가 밋밋해 보이기도 해요. 이 길어 보이는 얼굴 때문에 자칫 나이가 들어 보이기 때문에 이게 가로 형태로 해주시면 훨씬 긴 얼굴이 커버가 돼 보일 수 있죠. 그리고 외곽에 쉐딩은 생략을 하도록 합니다. 둥근 형이에요. 동그란 얼굴 형이 조금 더 샤프해 보일 수 있도록 꼭 쉐딩이 좀 들어가 주는 게 좋죠. 이 부위에. 그리고 살짝
사선으로 오시면 얼굴 형이 좀 보완이 될 수가 있죠. 그래서 얼굴이 최대한 좀 갸름해 보이도록 V라인을 만들면 좋겠죠. 그 다음 역삼각형이에요. 이 역삼각형은 광대 때문에 역삼각형으로 보이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는 이 부위가 굉장히 넓으신 분들이 있어요. 그리고 하관이 좁다 보니까 이 부위가 더 부각이 되죠. 그래서 블러셔도 중요하지만 이 부위에 쉐딩이 굉장히 중요해요. 쉐딩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. 그리고 나서 블러셔의 형태는 광대를 감싸듯이 커버를 해주시면 좋죠. 그 다음 각진형은 대부분 이 턱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각진 턱 때문에. 그리고 이렇게 각진 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기가 꺼져요. 꺼져 보이고 또 광대가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반드시 블러셔와 함께 쉐딩이 또 같이 들어가 줘야 되겠죠. 그리고 쉐딩을 할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절대 여기 들어가 있는 부분에 터치를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. 튀어나온 광대 부위와 이 턱뼈 부위를 커버를 살짝 해주시고 나서 블러셔는 이렇게 중앙 부위 위주로 부드러운 인상이 들 수 있도록 그리고 좀 더 영한 이미지가 들도록 블러셔를 해주시면 좋죠. 지금까지 세 가지 형태의 블러셔를 보여드렸고요. 본인의 이미지에 잘 맞는 블러셔를 선택하셔서 예쁘게 잘 하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.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.